스톡홀름이란 지역을 알고 계시나요? 스톡홀름 증후군이란 이야기도 들어보셨죠? 그 지역에서 일어난 일로 인해 생겨난 말인데요. 오늘은 그 사건에서 일어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해드리려 합니다. 1973년 8월 23일 스웨덴의 스톡홀름 노르말름 스트로그의 크레디트 방켄에서 은행 강도 사건이 발생합니다. 한 남자가 코트 아래에서 기관총을 꺼내 말하죠. 파티가 막 시작됐다. 그리고 공중으로 총을 발사하죠. 은행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죠. 하지만 그는 라디오를 켜 로고막을 크게 틀었죠. 그리고 남자 한 명, 여자 세 명의 인질을 잡아두죠. 경찰관 한 명이 그들과 대치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지만 그들은 더 높은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죠. 그런 의미로 사람들 앞에서 경찰에게 엘비스 플래슬리의 외로운 카우보이를 억지로 부르게 하면서 손에 총을 맞춰 겁주게 됩니다. 그렇게 그는 더 높은 위치의 사람에게 요구 세 가지를 하게 되죠. 현재 하나로 4억 정도 되는 300만 크로네와 탈출을 위한 머스탱 그리고 클라크 오로프슨의 석방이었죠. 여기서 뜬금없이 등장한 클라크 오로프슨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 범행의 주인공 얀 에리 올슨과 교도소 동기였어요. 자범인 자신과는 달리 청소년 시절에 도둑질에서부터 경찰 폭행, 마약, 은행 강도, 탈주 등 화려한 범죄 경력을 자랑하는 그를 동경하는 팬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범죄를 계획을 했던 거죠. 그가 원하는 것은 전달이 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 인질들과 함께 할 것을 요구하자 경찰이 협상을 결렬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경찰과의 대치 상황은 130시간이 넘는 장기전으로 돌입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TV를 통해 방송된 스웨덴의 최초 범죄라고 하는데요. 그로 인해 사람들의 주목을 끌게 되었죠. 그래서 경찰들도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은지 더욱더 고심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범죄자와 인질은 6일간의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범죄자가 인질들에게 관대합니다. 인질들이 배고프자 주머니에서 배를 꺼내 똑같이 갈라준다거나 추운 금고에서 몸을 떠는 크리스틴 앤마크라는 사람에게 양모 스웨터를 덮어주기도 합니다. 인질 중 한 명에게는 기념으로 총알을 주기도 했다니 정말 다한 거겠죠. 아직 끝이 아닙니다. 가족과 연락이 안 되는 버기터라는 인질을 위로하면서 대신 연락해 안심을 시키기도 했고요. 또한 폐쇄공포증을 겪는 엘리자베스라는 인질에게 밧줄을 풀어 금고 밖으로 나가도록 배려해주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범죄자들과 인질들은 서로의 이름을 부르면서 더 행복한 대화를 나누고요. 재미있는 농담을 나누고 편안한 웃음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중간에 경찰국장이 인질에 대해 살피러 들어갔을 때는 오히려 자신들에게 짜증을 부리더라며 인질들이 범죄자에게 매우 친절했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스웨덴 총리가 인질을 풀어줄 것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인질들은 자신의 안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정부 쪽에 대하여 더 신뢰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인질들이 그들과 함께 차를 타고 움직이겠다며 납치범의 탈출을 도우라고 전화를 했다고 하는 것도 어이가 없어 했죠.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 경찰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강도들과 대치되는 여섯째 날 그들을 철제 금고에 몰아넣고 최루탄을 투척하여 결국 강도들은 투항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질들은 사살을 저지하기 위해서 인간 방패 역할을 수행한다며 먼저 나서기도 합니다. 거기에다 본인들이 경찰과 인질범들에 대해서 유리하게 협상까지 해서 도우려고 했어요. 헤어지면서는 포옹과 키스까지 했고요. 이후엔 그들의 안전과 신변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연애를 하기도 하고 편지를 써 연락을 이어가기도 했어요. 법정에선 그들을 위해서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으려고 하기도 했고 그들을 위해 변호사 선임비를 모으려 모금 활동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후 TV 방영에서 해설을 돕던 범죄 심리학자였던 닐스 베에로트라는 사람이 공포심으로 인해 극한 상황 유발 대상에 대하여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는 현상이라는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어쨌든 이후엔 범죄를 주도한 얀 에릭 올슨은 10년형을 선고받았고요. 클라크 오로프슨은 자신이 범죄에 가담한 적이 없고 합류한 뒤로도 인질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형을 면했다고 합니다. 얀 에릭 올슨은 그 이후에 팬레터를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 중에 한 여자와 결혼을 하여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자동차 수리점을 운영하다 지금은 은퇴해서 평범하게 살고 있다고 하고요.
클라크 오르코스는 그 사건으로 인해 셀럽 범죄자가 되어 그 이후에도 계속 범죄를 저지르며 살았다고 합니다. 클라크 오르코스는 인질 중 한 명과 호감이 가는 관계였긴 했는데 결혼까지 가진 않았고요. 계속 친구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서로 결혼한 이후에도 부부가 가끔 만난다고 하네요. 특히 클라크 오르코스의 이야기는 빌 스카스가드 주연의 넷플릭스 드라마로 나올 예정이라고 하니 함께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스톡홀름 신드롬의 유래가 된 사건 속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